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. 이 찬양은 전체적으로 좀 오픈 코드를 많이 사용해서 좀 편하게 칠수 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한 번도 떼지 않고 연주가 가능한 그런 곡이기 때문에 사실 익숙하게만 코드를 연습하시면 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주로 사용한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. E, A, A지만 보통 저희는 A add 9으로 많이 쳤죠. 그 다음에 B의 오픈 코드.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오픈 코드. 그리고 F샵 마이너 오픈 코드. G샵 마이너 오픈 코드. 지금 코드 잡았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두 손가락은 거의 떼질 않아요. 그래서 연주하기가 되게 편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. 어떻게 보면 리듬만 잘 연습하면 연주하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. 여기서 이 코드도 저는 그냥 이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정식 코드로 잡았는데 이 코드를 오픈 코드로 잡게 되면 진짜 곡 연주하는 동안 한 번도 떼지 않고 연주가 가능해집니다.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새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이런 식으로 코드와 리듬만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면 연주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곡은 좀 신나고 밝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곡이라서 좀더 기분과 그런 거를 업시키면 더 밝게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연습하실 때 꾸준히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.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